아, 얘야. 아이고, 달려. 아이, 똑같이 고생을 했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느냐 그래? 나리. 제가 주간 전형이지. 제가 야간 전형입니까 지금? 어, 3일 밤은 호빵이 밤새서 걸었는데. 어이구, 예, 마침 여 인가가 있으니 여기서 하룻밤만 쉬었다 가기로 하자. 응? 어서 주인을 불러. 하여간 하인이 쉬는 꼴을 못 본다니까. 어이구, 말이 많기는 이름. 주인을 잘못 만나가지고. 불러.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뭐 하는 게야? 그래갖고 들려? 아, 무슨 뭐 먹은 게 있어야지 소리가 나오죠.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이리 올래 먹어, 올래 마. 이리 올래. 이리 오너라! 아니, 무슨 일이신지요? 이 밤중에 여자. 아, 예, 이 밤중에 길을 잃었사옵니다. 해서 그 네. 하룻밤만 쉬었다 갈까 해서 청을 드립니다. 네, 나 뜨거운 물은 잘 나오겠죠? 아, 이게 무슨 주막이냐? 아, 참. 듣고 보니 사정은 딱하지만은 형편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아니, 우리가 보니까 나불 같으니까 지금 다 지으려면 저 어떻게 하룻밤만 쉬었다 갈 수 없겠습니까? 저 혼자 사는 집이라서. 혼자? 야, 근데 왜 날 노려보고 그래? 웬만하면 그 주인님 몸도 생각하셔가지고 괜히 망신당하지 말고 자진 퇴진하시죠. 이딴 놈하고 혼자 좀 기고. 지금 그렇다면 그저 잠시만 쉬었다 가면 안 되겠사옵니까? 할 수 없지요. 들어오시죠. 아이고, 이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예. 근데 좀 집이 좀 으시지 않네요? 들어오시지요. 예. 아이, 실례합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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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참. 방이 늦춥니다. 아니, 별 말씀 다 하십시오. 아, 저 근데 아, 그 어떻게 해서 그 혼자서 사십니까? 저 박간 양반은 10년 전에 전쟁터에서구만. 네? 아니, 그 10년이 됐어요? 아, 그 집값 많이 올랐겠는데, 여기? 예, 예. 아, 이거 가슴 아픈 곳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아, 아닙니다. 아, 그럼 저, 제발 저희들 잠시 쉬겠습니다. 예, 그럼 쉬시지. 예. 네, 아이고. 에이. 어머, 어머. 저 잠시 쉬겠습니다. 예. 네. 어미 저 부인 부인 저 저희들이 지금부터 잠시 쉬겠습니다. 어미 부인 아, 저 방이 하나뿐이라서 하하 예 저분 제가 헛간에서 자겠습니다. 아, 아닙니다. 저희들이 헛간에 가서 헛간에서 지지자. 헛간은 우리 하나밖에 없는데. 예. 그 어떻게 10년 동안 이 산중에서 혼자서 사는지 모르겠다. 근데 말이죠. 예. 오빠 좀, 오빠 좀. 왜? 내 생각 같아서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예! 이런 산중에서 어떻게. 와이, 귀신 같아, 귀신. 그래도 이렇게 고마우신 분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자, 난 쉬자. 아이고, 좀 자야지. 예. 아이고, 아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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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아이고. 나리, 이거 무슨 소리야? 드시래잖아. 이렇게 정신이 없어갖고 아, 됐습니다. 이 잠자리라 나서. 아, 아,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새벽 3시에 과일 먹는 집안 또 최고니. 아유 마음씨도 착해라. 응? 먹지 마, 먹지 마. 예, 예. 왜? 왜? 독감.
같은 거 탔을지 몰라. 어, 이런 방정 맡긴. 자,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 되니. 자. 자는 건 자는 거지만. 에이구. 슥싹 소리가 많이 들리네. 괜찮아? 칼은? 칼은? 예, 저 남편이 아끼던 칼인데 밤마다 남편 생각을 하면서 매일 밤마다 칼을 갈아요. 아하. 참, 침이 묘하십니다, 새벽에. 영화 놓고. 예. 속지 마, 속지 마. 아니야. 아까 내 꼬랑지를 봤거든, 꼬랑지. 꼬랑지, 저기. 여기 꼬랑지나, 꼬랑지. 꼬랑지 어디 있어, 이봐. 어디? 아. 어디?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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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아이 무엄하다! 아니 혼자 사는 여자라고 깔보는 게. 이제 막 무엄하대. 아니야! 속지 마, 저거 꼬랑지 있어, 꼬랑지. 아니 꼬랑지라니? 꼬랑지. 저 부인, 부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건 확인을 한번 하겠사옵니다. 예? 좋습니다. 예. 네. 잠시만 좀 서주시면 확인하기가 네. 쉽고 뒤로 돌아주시면 더 확인하기가 좋고. 호랑디 없다. 숨겼을 지 누가 아나? 둘이 지금 보는데 호랑디 있었는데 없다. 죄송합니다. 야 이놈아, 내가 이렇게 들어봐도 야 참 보기는 좋다. 막걸리 신 걸 뭐 어떻게 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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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아래 위도 없냐? 아래 위도 없어? 나를 이 나 이 나오는 데는 아래 위가 없는 겁니다. 지금 제가 조금 더 급하니까 제가 실례. 아니다 이놈아. 잠깐. 왜 그래? 그러면 왜 그래? 공평하게 가위바위보로. 좋아. 가위바위보. 좋다. 아, 나를 나오는 데는 아래 위가 네. 없으니까. 네. 좋아. 가위바위보. 그렇게 급해? 빨리 해. 가위바위보. 예, 빨리 하자니까. 아, 잠깐. 어. 아, 뭐 엄청. 가위바위. 나리! 왜 그래? 아이, 그 먼저 들어간 거 어디 있습니까? 가위바위보에. 잠시 기다려. 아이고. 나리! 왜 그래? 지금. 그냥 먼저 들어가신 거 있습니까? 좀 나리! 기다려. 도저히 못 참겠다. 나리. 자, 아니. 공평에 가위바위보를 하고 들어가셔야지 이게 나오는데
내가 꿈을 꿨나? 자야지. 나리다리? 내 다리. 내 다리? 나리다리. 이거 내 다리인가? 아유, 편안하게 다리나 올려야 되겠다. 아무도 없는데. 이거 내가 헛게 보이는 게 먹은 거 없어. 먹은 거 없어서 이래요. 아휴, 아휴, 물이나 먹어야지. 아휴. 얼마나 했다고 그걸 그냥 그려가지고 시작하시죠. 나리 어서 드세요. 나리 방댕이병인가? 이게 방댕이병. 그걸 얼마나 먹을 게 드셔요. 저는 4년 동안 목욕을 안 했기 때문에 전 불량식품이에요. 먹으면 식중독을. 아니 저기. 이 여자가요. 우리 나리를 먹었는데요. 우리 나리를 먹어가지고. 어디 있어 나리. 어떻게 된 거예요? 뭐 하는 게야? 내가 꿈꿨나? 이놈이 하룻밤 사이 악병에 생겼어. 이 악병에 이런 참. 아유 죄송합니다. 이거 미안합니다. 예, 하도 소란을 끼쳐드려서 자 신세 많이 지고 갑니다. 예 그럼 저 안녕히 계세요. 가자. 응? 저기 제가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는 comme un cadeau.
parisien de temps nouveau. Et bonjour à toi, le peintre de la lumière, qui connaît toutes les teintes de l'univers. Tu vas faire de l'an 2000 un millénaire, le plus beau de l'histoire de la terre. Il est temps d'acheter des couleurs. Il est temps de te mettre au labeur. Il est temps, toi le compositeur, de te donner de tout ton cœur. Il est temps. Et si tu commençais maintenant, demain tout serait prêt. Il est temps. Tu fais ce qui te plaît, prends tout ton temps. Mais ne prends pas trop, s'il te plaît. Et bonjour à toi, l'artiste, le grand auteur, le brillant illusionniste.좀만 기다려봐. 벗어 벗어. 뭘 또 벗어 얘? 어? 벗어긴 뭘 벗어? 내가 또 뭐 얼마나 벗었다고 너 말을 그리 안 어? 엄마야, 지난번에 카세트 고친다고 다 벗어놨지. 응? 밥통 고쳐진다고 완전히 조진놨지. 응? 손목치게 고쳐진다고 물정을 뜯어서 빙신 만들었지. 안 벗었어 얘? 고마해. 고마해. 고마해? 고마해. 벗어는 게 아니고 이 비디오 카메라 하나 안 샀나? 비디오 카메라? 하모. 이 얼마 줬어 얘? 할부로 샀다. 엄마야, 뭔디? 할부는 돈 아이가? 할부는 돈 아이야? 아이고마, 어찌하든지 돈 아껴갖고 집장만 하자 깨놓고 지 혼자 돈만 요리 쓰고 요리 쓰고! 응? 돈 어디서 났어 샀어? 자야, 돈 어디서 났어? 자야, 그게 아니고 내 말 좀 들어봐라. 이게 딱 요렇게 해놓고 우리 뭐 우리 자야와 나의 신혼생활의 부부관계, 뭐 엄마 아빠의 신혼생활 딱 해놓으면 이 다음에 우리 아들이 얼마나 좋아할기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한테 딱 녹화해갖고 보내주면 얼마나 좋아하고. 이 을라볼 때 바쁠 때 띠몽 소리 하고 있는 채널로 신혼생활 좋아하네. 신혼생활이 밥 먹여줘요, 밥 먹여줘요. 어이? 폭락 기계만 새로 들여오면 그냥 사네, 그냥 사. 어이? 당신 이러니까네 우리 집안이 이렇게 옛날에 이때 고마 팍 고마. 아이고마 뭔디 내 뭔 산다 뭔 살았네. 이런 사람 믿구네. 어쩌시지 반노 참. 내는 어쩐지 그냥 돈 아껴갖고, 응? 시장 가서도 콩나물을 사도 50원 아끼려고 내 사물사물 내가면서 사는데, 네 자꾸 이 가면 내 눈에서 비눗물 나는 거야. 얼쩡적인 순간에 꼭 들이대네. 응? 문디 있네. 그렇다 고마 있을 차로. 어디가? 어디가? 고마 있어 봐. 잘 밤에 뭐하노? 엄마가 내다 자야다. 내 이서방 때문에 속상해서 못 살겠다. 이서방이 내한테 웃자는 줄 아노? 너무 잘해준다, 너무 잘해줘. 기막히게 잘해준다. 엄마, 문둥이 어찌들이대, 어찌들이대. 카메라 가와. 뭔가 와. 버트 가와. 뭔가 와. 내일 아침에 내 분명히 가서 이 현찰로 바꿀 거야. 또 문디 남편을 네? 하늘에 캐다. 니 지금 미친나, 니가 미쳐. 저녁이 미쳐. 아이고, 저녁. 박하찰 씨를 해버렸으면 좋겠는데, 내는 못 때리지. 이래 저녁이 얼마나 이쁜데. 네. 남편한테 신경 쓰지 마! 앞으로 그런 거 사오지 마요. 고마해. 고마하고 누부자라. 그래 합시다. 문디 고마. 아이고 마. 누부자라. 아이고. 예불이 먹고 이게. 복수. 에? 아이고. 네 이거 못 찍는 기가. 니야 이거 누구? 내 입 찍는 기가. 아이고. 문디 고마. 하품하나님은 왓찍어. 이만 와 엄마 참말 어머니 왓찍어요 왓찍어요. 그게 아니라 어이. 엄마의 자는 모습 이 개놈은 아들이 얼마나 좋아할 끼고. 고마 좀 쉴 때 없이 밤에 잠 안 자고. 그래 자자 고마 치읍시다. 그래 누구 자자. 아이고 자입시다.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아이고 마 아이고
많은 기가 많은 기가 배꼽 바로 배꼽 나온다 배꼽 배꼽 그럼 나온다 그만 자자 우리 그럴 게 아니라 이게 여기다 이렇게 딱 넣고 우리 부부의 다정한 모습을 딱 찍어드는 기라 그래요 그럼 나도 찍어 자 잘 봐라 You I love you You love me 피자 이렇게 엄마 그건 티건 빼라 카이고 알았어요 그 어찌된 머리가 그거 입력이 안 되는 말이 문기야 이렇게 문기야 이요 짜야 머리 얼마나 좋나 엄마 됐다 아이고 아 됐다 아 이럴 게 아니라 봐. 여보 이 기회에 우리가 작품을 하나 만들어서 찍읍시다 말랐고 방송국에 보내서 상품 타그로 아이 마 치아라 엄마 우리 갖고 택도 없다 컬러 텔레비 한 대 준대요 거기는 그 을라들이 판을 치는 기라 그거 찍으려고 하면 을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주인집 가서 을라 하나만 꼬았나? 미친네 이 밤에 어디 가서 을라를 꼬아? 그러면 우리 을라 언제나 되노? 엄마야 와이카노 놈들 다 보는데 카메라맨 보고 저 에디 선생 보고 다 보는데 뭐 언제 어디 가서 뭐 그래 그러지 말고 그러면 이게 좋겠네 무슨? 그 보니까네 뭐 해프닝적인 거 이런 걸 많이 자연스러운 기라 그러니까네 내 뭐 가계부를 쓰고 있다가 조는 거야 졸다가 책상에 부딪히는 거야. 어때요? 자. 그게 언제적 방법이고? 참말로. 그라모. 그게 아니라. 어이. 그라모. 이게 찍힌다. 자, 네가 누워 자다가 이 갈증이 나는 기라. 그래서 물 한 잔 딱 따라갖고 딱 마시고 갑자기 마셔가지고 사례가 들리는 기라. 그래서 캣. 이게 자연스러운 기라. 재밌을까? 찍힌다. 히트다. 그 재밌을까? 아, 하모. 내가 짜야. 자, 내가 물 따라올게. 자, 그래요. 물 따라올 테니까. 자, 누워서. 아이고. 자. 누워봐. 누구요? 어, 누워봐. 자, 누워보고. 그렇지다. 자, 있나. 자, 물. 단숨에 마셔. 쭉 마셔. 좋다, 찍힌다. 자연스럽다. 찍힌다. 히트다. 와, 찍힌다. 좋다, 찍힌다. 됐다. 야, 마. 작품이다. 이보이. 와. 이거 뜨거운 물 보놨지? 물어봤어야지 그럼 뜨거운 물 보놨지? 그럼 물어봤어야지 뭔디 그만 남편이랑 고랑 말고 같은 게 참말로 고랑 말고 네 말 다 했나? 다 했다 한 차례 팍 세리했으면 좋겠는데 참말로 남편은 세리? 응. 세리 봐 세리지는 뭐네 세리지 말라 그랬어 콱 꽂아봤으면 참말로 좋겠네 꽂아봐 이게 지린이 소금 뿌려놓은 거 같네 참말로 가만히 있어. 김미화. 뭐야? 네 나하고 평소에 감정이 있었지? 있었어. 이게 연습대로 이게 꽃 있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이 녹화 들어간 게 살점을 뜯네 아주 뜯어. 맞아. 네 김한국이 아직도 못 입고 있지? 고마해. 네 수량복 아직도 못 입고 있지? 고마해. 수량복 우리 좋아? 고마해. 때려치고 들어가 할래? 고마해. 에이. 앞으로 꽃 잡지 마. 먼저 잘해봐. 먼저 꼬잡지 마. 먼저 잘해. 먼저 꼬잡지 마. 고마해. 먼저 고마해. 고마하자. 고마하자. 뭐 카메라 한 대 때문에 뭐 그래. 싸움 나겠네. 그래 고마하자. 고마합시다. 아이고 마 누구 자자. 자입시다. 아이고 뭔디. 아이다. 아이고 깜짝이야. 참. 내만 당할 수 없는 거지. 무슨? 연기는 당신이 더 잘해. 나는 뭐네. 당신이 더 잘해. 내가 무슨? 가나 텔레비 한 대래요. 무슨? 그러니까네. 부인을 도와주는 남편 해갖고 의자를 갖다 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전구를 고치다가 그분이 뭐 내리막 팍 고치는 거야 방바닥으로 이게 딱 고치야? 당신이 딱 무무치는 거야 이게 부터 고치야? 그러면 이거는 따놓은 당상이야 내는 뭐네 아 할 수 있어 내는 뭐네 할 수 있어 내는 뭐네 자 올라가봐 해봐 올라가봐요 따놓은 당상이야 넘어져야 되는 거야 올라가봐요 자 넘어져! 고치 넘어져! 고치 넘어져! 아무도 넘어져! 최고다! 이거 뭐 당선이네 당선! 잘 찍혔어요 잘 찍혔어! 가만히 있거라! 아이고 허리야! 와예! 아이고 허리야! 어디 다쳤어요? 허리! 허리요? 허리! 허리 다쳤어요? 엄마야! 우짤기 보내서 하도 못 산다! 우짤기 많이 다쳤네! 많이 다쳤어! 걔한테 뭔디야! 개나요? 아유 개한테 참말 개나요? 참말로 뭔디 놀랬네 간절한 뻔했네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아이고 뭔디 아이고 와봐
아이고, 날됐다. 흔하네, 흔해. 밤낮 눈띠 붉게 갖고 차 만수 못 자고 이리 사네. 철건 좀 비하소고마. 넥타이 가봐. 아이고, 미치. 답이라. 손님이 와서 근심 걱정이 있다. 가만 있어봐. 요게 아까 게 요게 앞에 거니까 그렇지. 요걸 바꾸고 요걸 바꾸면 근심 걱정이 있었으나 손님이 와서 이 홍살이 횡재를 한다. 어따? 저 실례합니다. 아, 실례하세요. 여기가 한 920번 부채도사댁이 맞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알고 왔죠? 소문 듣고 왔지? 제가 여기 왜 왔냐면요. 아따 내가 누구야? 부채도사지? 그러니까 자네가 얘기를 안 해도 자네의 마음을 쇽쇽 들여다보지. 자, 부채천의씨야. 30대 중반에 말끔한 청년이 왔습니다. 자, 무슨 문제 때문에 왔겠습니까? 가족 문제 같습니까? 아리따. 그러면은 저 직장 문제 때문에 왔겠습니까? 맞아, 틀림없지. 그렇대. 직장 문제 때문에 왔지?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누구야? 부채도사 아닌가? 야, 정말 쪽지게시네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을 쏙쏙 들여다보지. 그렇지. 그러면은 이제 자네 저 직장 문제면 어디에 근무하나? 제가요 공무원이거든요. 근데 요새 그 직장 윗분 상사들한테 많이 혼나고 있습니다. 그렇지. 시민들이 협조를 안 해주셔가지고요. 그래, 네. 알았죠. 또 공무원에 맞는 부채가 쩍하니 여기 걸려있네. 네. 딱하니 걸렸지 뭐. 자, 요건 조금 좀 색다르게 해보겠네. 네. 시작. 통동당당 통동당당 부채샤네 샤이요. 어떤 부채가 적었습니까? 그래. 요게 좋겠다네. 자, 자네 앉아있지 말고 예. 이 주문을 같이 외워야 정개가 잘 나와. 아, 그래요? 그렇지. 예, 예. 자, 자네 공무원이라고 그랬지? 네. 그래, 공무원이니까 좀 박력 있게 가자고. 예. 준비! 아이! 시작! 번덕번덕 멀리 번덕 커피 번덕 한다 한다 하나. 야, 이거 화음까지인데 오늘 정개가 잘 나오겠어. 예. 민원 철적 하다 정개 잘 나온다. 자,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무엇이 문제가 삽니까? 아니, 그 도사님, 어? 그 도사님이 소문에 들으니까 정말로 쪽집게처럼 착착 잘 맞춘다 그러는데 정말이세요? 이거 오빠, 내가 부채도사 아닌가? 샥샥샥 이거. 예, 그래도 저는 뭐 전혀 그걸 못 믿겠는데요. 거짓말 같아요. 아, 그럼 가봐! 뭐하러 왔죠, 여기? 어? 자네 공무원이라며? 시민들이 와서 자네를 못 믿으면 자네 섭섭하지. 기분 나쁘죠? 나도 명색이 도사인데 손님이 나를 못 믿으면 섭섭하지. 딴 데 가봐! 저, 도사님. 어? 그, 정말 제가 결례가 됐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자, 그럼 자네가 나를 믿는다 이거지? 그럼요. 믿는 사회 밝은 사람. 예, 예. 자, 그러면요. 그 도사님께서 그렇게 정말 쪽지기처럼 잘 맞추시면은 손님들이 많겠네. 캬, 미어 터지네, 미어 터져. 좀 전에 예. 4개월 전에 예약한 사람이 보고 나갔어. 그러니까 지금 예약하면 겨울철에 나보네. 아이고, 미어 터져. 너무 잘 맞는다고. 예. 자네는 언제 예약했어, 그래? 저는 방금 그냥 들어왔는데요. 예약하고. 아니, 저 미스 김 저기 없지, 여자? 없던데? 캬, 자네는 운이 좋구만, 운이 좋아. 점심 먹으러 간 사이에 그냥 들어온 거야, 행운아. 아, 그렇습니까? 안 그랬으면 자네는 겨울에 보게 됐지. 아, 예. 조언이 좋습니다. 손님 많지? 아, 그러면요. 그 도사님께서 손님이 정말 많으시고 그러면 돈도 많이 버시겠는데요. 뭐 한 달에 한 기대고 올려. 도사님. 어? 그러면요. 응. 제가 그 손님을 많이 몰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응. 도사님이 말이죠. 응. 여기다가 응. 그 나
실적도 잘 봐서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돈을 많이 번다. 그런 그 확인서를 하나만 써주세요. 아유, 지금도 미어 터지는데 뭐 많이만 데리고 온다면 뭐 그런 게 문제겠죠. 그럼 제가 이걸 가지고요 손님을 많이 데리고 오겠습니다. 네, 그래, 예, 예. 많이 자, 그러면요 그래. 도사님께서 그 한 달 수입을 한 200만 원 번다고 쓸까요? 500. 또 일치룩으로 한 700까지 넣려 한 달 수입. 아, 예. 500? 그래요. 그러면 도사님이 그 서해안에 땅 그 있으시다 그랬죠? 네, 그게 한 번 100평 있으십니까? 아니, 5,000평 돼요. 그리고 강원도 쪽에 한 10,000평 계약 들어갈 거야. 예, 5,000평. 이야, 대단합니다. 그러면 도사님 혹시 그 자동차는 가지고 계십니까? 아유, 이 김기사, 최기사는 매일 쏙 썩여요, 그냥. 아유, 아니, 진짜. 차가 두 대씩이나 있으세요? 마누라 차하고 내 차. 아이고. 외제차인데 한 6기통 되는데 두 대 합쳐서 한 3억 될 거야, 3억. 3억이요? 네, 대단합니다. 그러면 혹시 그 동산 같은 거는? 동산? 네. 한 2억 되나? 2억이요. 아, 그렇게 적어도. 네. 자, 그럼 여기 다 썼는데요. 도사님께서 사인을 하나 해주세요. 여기 사실이다. 손님 많이 데려와요. 네. 제가 이걸로 선전 쫙 해가지고 손님 네. 많이 데려와요. 부채, 너, 세채, 채채. 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네 잘 찾아왔네. 앞으로 뭐 자네 공무원 생활하는데 힘든 점, 궁금한 점 있으면 탁하니 물어봐. 다 예, 맞춰줄게. 예, 자, 뭐 때문에 왔어? 네. 제가 그 세무서 소득세과에 근무하는 그 공무원입니다. 버채시네 씨야, 세무서에 소득 근무하는 소득세과 직원인데. 네, 작년에 그 도사님이 소득분에 대한 세금 신고를 자진해서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실사를 나왔습니다. 이렇게 도사님이 여기다 이렇게 나는 이렇게 번다 하고 저 사실 확인서를 해주셨으니까 제가 요거를 토대로 해서 정확한 세금을 과세를 하겠습니다. 합주해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건요 다 거짓말로 했거든요. 제가 한 달에 벌어봐요 5만 원밖에 못 벌고 내가 아니 근데 왜 깨무세요? 아니, 걸어 다니고 있거든요. 아니 도사님이 여기다 사인을 해주셨잖아요 사실이라고. 아니 근데 내가 좀 잘 보이려고 그런 거지. 아니 사인까지 해주시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 네. 이 나를 믿는다 그러셨지. 믿죠. 믿는 사이에 밝은 사이에 구체적으로 딱 해서 네.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점 결과도. 네. 부채시네시야 이거 엄청 맞게 생겼습니다. 부채시네시야 제가 한 달에 500 이상 벌겄습니까? 그렇다. 더군다나 부채시네시 제가 서해안에 땅이 있습니까? 그렇다. 더군다나요. 저 도사님 오늘 정말 협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그렇다. 네. 부채시네시 내가 요즘 입에 풀지도 못하는데 꼭 풀려드려. 바다가 좋아요. 별거 다 묻네. 하나만 꽂아봐 봐요. 어디가 좋아요? 그러면 나는 뭐 산이요. 원래 내가 산사랑이요. 산이 좋아요? 언니가 나 산에서 주소 왔디야. 지는 다리에서 주소 왔대요. 다리가 제일 많지. 미안해요. 그런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래요. 저기 인간이 살면요. 100년을 살고 쉬우 1000년을 살고 쉬우. 그건 무슨 말 같지 않은 얘기여. 인간은 참 허망해요. 짧어. 잠깐 왔다가 잠깐 가는겨. 허망하죠. 찰나요 찰나. 근데요 저기 우리 이 수박밭 다 저기 약치면요 내일부터는 좀 한가치지요? 아무래도 좀 한가치지. 좀 한가치지. 숨 좀 좀 돌리지요? 예, 숨 좀 돌리지. 아이고 이렇게 한가칠 때 이제 설악산 같은 데 한 2박 3일 놀러 갔다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누가 아니랴. 그게 상팔자요. 참. 산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계속 다니잖아. 왜 이렇게 야. 참 등산을 즐깁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께 야. 산이 좋기 있으니께 간다는겨. 나도 뭔 얘기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유명한 얘기야. 이럴 때 설악산이 올라가가지고 그럴듯하게 진짜 요돌송 한번 불러봐봐. 귀여운 목소리로 요로래 요로래. 잘해요. 당신은 여기서 잘해. 낭만을 알아요. 원래 내가 총각 때 별명이 최낭만이요. 최낭만이요. 참 좋겠죠. 그렇지 좋지. 그럼 보내줘요. 누굴 보내줘? 나요. 별 거지 깽깽이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어. 돈이 됐어 돈이. 가을에 저기 농사 져갖고 쌀 두 가마니 되면 된대요. 아니 이름이 내가 무슨 쌀 두 가마가 무슨 동네 애들 이름이요?
석당리 17번지 애기 이름인가? 아유 저기 동네 부녀회에서요 저기 경희 언니가 주선해갖고 다 간대요. 나만 안 가요. 나만. 아니 경희 언니가 또 바람을 잡은겨? 야. 하여튼 이름의 팬네는 참 분수대기여. 이? 지금 가장 바쁜 동봉기 아뇨. 이때 가고 싶으면 지나갔다 오지. 동네 예편네다 꼬셔가지고 뭐하는겨. 여우같은 예편네 진짜. 아니 뭐하는겨.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미숫가루 줬구먼. 안 먹어 이제. 나 참. 아이고. 아 뭔 사랑 싸움을 덜에 나와서까지들이여. 아니 사랑 싸움이 아니라 형님 여기 앉아봐요. 나 참 형님. 여자한테 왜 이렇게 꽉 잡혀서 사는겨 형님. 왜 그리요. 이? 뭔 소리요. 아이 지금 바빠 죽었는데 어딜 가요. 어딜. 여자들끼리 설악산을 간다는 거 아니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어. 아니 경희 언니가 동네 여자들 다 모여가지고 2박 3일 설악산으로 놀러 가기로 했대요. 아니 남자들은 뻘뻘 땀 흘려서 일하는데 소처럼 일하는데 여자들을 한가같이게 놀러보내고 참 형님 대단해요. 야? 아니 안 되는 소리지. 안 되는 소리지요? 그렇지. 진짜 약속하는 게 그러면요? 뭘? 아니 안 보내기로요. 안 보내지 그거야. 아니 그러면 약속해요. 손가락 걸어요. 아 애들 같이 이게 뭐야. 이게 확실해요. 도장 찍어요. 이 도장이지. 약속한겨. 그래요. 어이구 그 계속들 얘기들 해요. 덥지요. 안 더워. 피곤하지요. 안 피곤해요. 젊어. 양내가 보지 나 안지러워. 사랑해요. 뭐 사랑? 별 이상한 나를 다 쓰네 이제는. 뽀뽀해줄게요. 뽀뽀. 저리가 저리. 어이구. 얼른 걸려요. 얼른 걸려. 오해요, 오해요. 오해는 뭔 오해요? 지가 입술이 여기까지 가는 거 봤는데요. 아니, 아이고, 선하게. 뭐 아시오 부당하라 말같자는 얘기해가지고. 아이고, 저 동상에 애교가 많으니까 벌써 꼬디끼갖고 승낙을 받았구먼. 예? 뭐한 승낙을 받아요? 어림없는 얘기요. 참, 어디 가요? 밥해 줬건데. 그 안 보내줄게요? 안 보내주시오, 그럼. 아이고, 그러지 말고 그냥 보내줘요. 아이, 경희 언니는 뭐 갈 것 같아요? 나는 가요. 아이 형님이랑 제가 약속을 했는데요. 약속은 뭔 약속이요? 나 보러 가서 기경만 잘하고 오라 그러던데요. 형님이요? 그래요. 지가요 도리어 돈이 없어서 안 간다 그러니까요. 그냥 펄쩍 뛰어갔고요. 천장에 구멍이 뻥 나시오. 아까 그 소리 못 들었시오? 예? 못 들었시오? 뭔 짓 하느라고 그걸 못 들었대. 크게 났는데. 예? 아니 형님은 나랑 아이고, 약속을 아이고. 해놓고 뭔. 너 그러지 말고 보내줘요. 아이 그냥. 아유 혼자만 댕겨봐요. 아유 우리는 절대 안 돼요. 돈도 없고요. 진짜 안 보내줄게요? 안 보내줘요. 아이고 그래요. 잘 생각하셨시오. 뭐 찢어지는 가정에서 뭐 돈이 어디 있어서 여행을 보내줘요. 아이고 난 동생만 보면 아주 불쌍해 죽겠어. 아니 뭔 팔자가 그렇게 더러운 팔자여. 어디서 이런 인간을 만나고 평생 고생만 하는 거야. 들으셨슈? 예? 야. 아유, 미안해요. 내가 입이 지척이야. 입이. 아이고 미안해. 미안해. 괜찮아요. 그거 뭐. 그 돈이 사 살림하는 여자가 살림자라고 일 열심히 하면 그건 왔다요. 살림 팽기치고 놀라만 다니면 그거는 날라리만 보지요. 그리고 말이야 바른 말이지 경희 아버지가 참 어리더리하고 찔찔해님께 참 생각물정으로 보내주는 거지. 아, 양래기 아버지! 야? 아니 형님한테 어리더리하고 찔찔하다 그게 뭔 소리요? 아니 찔찔이라는 게 착하다는 뜻이요. 착하다. 그럼 어리어리는요? 매우 착하다. 시절이 나와요. 난 또 그게 그 소리인지 처음 들어보네. 아니요. 그런 건 좋은데 위험해요. 참 요즘 세상이 살벌해졌슈. 그래요. 양래기 언니는 안전빵으로다. 양래기 아버지 그냥 평생 콩밭이나 내면서 살아. 예? 그게 좋겠시오. 아이고 시상에 우리 동상 얼굴만 보면 나는 아이고 불쌍한 우리 동상. 아니 콩밭자가 그렇게 끼고요. 어디 남자가 없어서 더감지의 가장 가난병이 최종혁이를 만나. 예? 그리고 동상 고생하면은 어? 도장에서 죽으면은 뭐 산소 앞에다가 연료문이나 세워줄 줄 알아 최종혁이가. 아니 월병이나 세워줄 것 같아. 선생님 내 팔자는 왜 이랬네요. 여행도 한번 보고. 뭔 발자 털었냐? 뭐 조상났어? 댕겨와. 댕겨오면 될 거 아니야? 갔다 와요. 갔다 와. 그거 뭐 돈 20만 원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겨. 정말로 댕겨와요? 댕겨와. 있어봐. 아니 돈이 어디시오? 아니 저 아니 말로 땅이라도 팔아서 보낼게요. 양내기 내가 땅이 어디시오? 허다 붙여먹으면 사는 주제에. 예?
지불해 줘서 팔아서 보낼 테니까 걱정 말아요. 아이고, 이 촌구석이 다 어물어져가는 촌집을 누가 사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어디서 20만 원 못 구하겠어요? 못 구하죠. 어디서 구해요? 맨날 돈 꺼갖고 돈 떼어먹기로 유명한 당신인데 그걸 어떻게 꺼요? 어, 그래도 소박상 그거 되잖아요. 어떻게 엎고 가요? 엎고 갈게요? 뭐 덕 한 번 아, 성질나가지고 뭐, 산꼬물인가 엎고 가게? 뭐 죽여가? 아, 어이구 그래서 그렇지. 뭔 얘기 들이길래 그냥 그래까지 떠드는 소리가 들려? 아, 어? 어? 아 뭐 그 지난번 선거 얘기 들어오는 게요? 앉아봐요, 뭔 얘기요? 어? 아, 형님은 어떻게 남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야비할 수가 있어요? 야비하네, 진짜. 아, 이게 뭔 얘기 어디다 놓으시오? 약속했잖아요, 안 보기 내기로요. 도장까지 찍었잖아요. 아, 그 얘기? 참. 그것이 말이요, 내가 약속을 해놓고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인생이라는 게 한 번 내가 왔다가... 형님 속만 모를 줄 알아요? 참, 왜 경희 언니 보내려고 하느냐? 경희 언니 이제 이틀 동안 설악산 보내고 그 사이에 읍내 흑다방 김양이랑 마음 놓고 추석도 만나려고 그런 거 아니야? 아니, 흑다방 김양을 아직까지 만나요? 어제도 만나대요. 김양 내가 만나지 말라 그랬죠? 어떻게 된 게 어떻게 해? 아, 김양하고는 관계없어, 끊었어. 그러면 누구 만나요? 이양이요. 말도 잘려, 말도 빨리 못 일어나요? 나 설악산이고 다 안 가, 안 가. 아니, 경희 형님 뭔 소리를 한대. 설악산이 요즘에 최고요. 내가 지금 설악산 가서 한강에 놀 시간이시오? 아니, 김양 나 같이 가면 아, 시끄러워요. 아니, 당장 흑다방 가서 아, 오늘 무슨 오해를 사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오해는 뭐로요? 사실 이거예요. 저 임자, 저 정도면은 이제 설악산은 텄다고 봐야지. 임자, 그래도 설악산 다녀와. 안 가요. 가. 아이고, 대하시오. 안 간다니께 한가치긴 한데 어떻게 마음 한구석이 참 왜 이렇게 외롭고 쓸쓸하디야. 내가 착해서 그래요, 그렇지? 아이고, 말이 너무 틈은 어이구 입을 그냥. 아, 웬일이야. 음악의 최고, 닭삼의 최가 강자는 누구냐? 이거 결정짓는 거니까 잘해줘. 어? 정정당당히 싸워야 돼. 야, 야, 자, 우간 저놈을 단방에 박살 내야 되는 게야. 그래야 이 음악이 아주 편안해져요. 삼촌, 걱정하지 마세요. 예. 제가 1년 전부터요 체중이 3배나 불었어요. 한 방에 내 보낼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 저 그냥 육, 저 덩어리를 한 방에 꺾어야 합니다. 에이. 그래야 왕손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 수 있잖여. 아, 걱정을 하지 말아라. 나가 누구요? 야, 덩어라. 예. 너 말이야. 예. 저 결안빵 먹고 여기 저 결안하고 밀가루 잘 넣다 예. 이거 먹고 예. 예. 힘내. 어? 예. 네가 이겨줘야 내가 체면이 쓰고 내가 이 운명을 가는데 아무튼 걱정 안 했지. 너만 믿는다. 자자자자자 뭐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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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심판을 보니까 정정당당하게 반칙하지 말고 알았어? 자 그러니까 반칙하지 말고 달려올려 달려올려 자 시작! 아야! 왜 나만 시켜 때려요? 누가 너만 시켜 때렸니? 똑같이 때렸는데 얘는 두께가 있으니까 좀 늦게 오는 것 뿐이지 아따거라 더 봐라 이거 오지 않냐? 얘 지금 오는 거야 난 공정하게 한다 그리고 예. 이 닭삼은 다리로만 해야지 예. 머리를 쓰면 안 돼. 아, 예. 알았어? 너도 머리를 쓰면 아! 왜 나만 시권 잡아요? 누가 너만 시권 잡았니? 얘는 늦게 온다니까. 더 봐라. 얘는 두께가 있잖아, 너보다. 그러니까 자자자 닭 자 준비하고 준비하고 치시더니 어째 한 방에 나가보여 다음부터는 대표하지 마시오. 하지 마시오. 시기라. 아, 이 시대에 남만한 선수가 어디 있냐. 아유 이거 왕선 중간 평가하러 나갔다가 이게 왕 중간 평가 강하게 생겼네. 야, 저 덤빌 놈 있으면 나와봐. 덤빌 놈 있으면 나와봐. 덤빌 놈 나오라 이거야 덤빌 놈. 덤빌 놈? 아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덤빌 놈님 있으면 나오십시오. 그렇지 덤빌 놈님. 그래. 존칭을 써야지. 제가 이겼습니다. 야,
덩어라. 예? 앉아봐. 야, 옷 입고 앉아봐. 예. 너 덩어리 말이야. 그거 한번 이겼다고 그렇게 목에 힘주고 또 건방을 떠오는데. 야, 네가 잘해서 이긴 거야? 얘들이 워낙 요새 못 먹어가지고 영양실 걸려가지고 힘이 없으니까 얘들이 못해서 네가 이긴 거지. 그냥 뭐 좀 된다 싶으면 그냥 목에 힘주고 건방을 떨고. 그러니까 너는 아직 멀었다는 거야. 어? 맞습니다, 왕손. 저는요, 이 조금 된다 그래서 저렇게 건방 떠는 놈들이랑 꼴도 보기 싫어요. 그럼! 그래서 저는요, 응. 저렇게 건방 떠는 놈들 첫닭도 안 보잖아요. 그래서 네가 거울을 안 보는구나. 이게 뭔 얘기인지도 몰라요, 이게. 그러니까 너희들 얘기를 잘 들어요. 사람이 뭐 좀 된다 그래서 이 자만을 만드는 거야. 자만하지 마라. 중요한 얘기로 이 토끼하고 뭐 얘기하지 않냐. 이 옛날 토끼하고... 예. 예? 토끼와 거북이 하면 옛날 얘기지. 아, 옛날 얘기죠. 아, 옛날 얘기면 내가 해야지. 아, 얘기하세요. 옛날에 토끼하고 거북이가 있었어. 아, 네. 근데 토끼가 달리기를 한번 하자 그래 둘이 달리기를 하는데 네. 토끼가 먼저 달렸어. 네. 거북이가 안 오니까 한참 자게 됐단 얘기야. 네. 이때 거북이가 따라갔어. 네. 에이, 토끼가 자는데 나도 자자. 네. 한참 자는데 꿈에. 네. 용왕님이 딱 나타났어. 예. 토끼 간을 가져와라. 삼촌, 삼촌, 삼촌. 아니 무슨 저 토끼와 거북이의 용왕님 얘기가 나고 간 얘기가 나고 그거는 저 별주군이라고 따로 있는 얘기예요. 뭐 헷갈리지 마세요. 토끼와 거북이의 용왕님 좀 나왔다고 해서 너 보러 먹는데 지장 준 건 뭐 있니? 뭐 가치가 없지만요. 나한테 이 이상을 뭐든지 기대하지들 마라. 아이고, 나는 이 시간부터 목피권을 행사하겠다! 그저 요새는 그냥 너처럼 다 목피권 행사한대. 그 아니 진실을 밝히겠다는 소리에 목피권 행사하면 그 진실이 밝혀집니까? 왔어. 야, 비켜줘, 비켜줘. 뭐야? 세상 이럴 수가 있어요? 뭐야, 뭐? 남북 정전에 달릴 팀이요! 어. 해체가 됐는데 그렇지. 안세욱 감독이 자기는 죽어도 못 물러나갔대! 야! 우리 다 같이 띵! 그게 무슨 소리야? 아, 신문 보세요. 여기 다 나왔잖아요. 아니, 뭐. 여기 보세요. 이게 무슨 신문이 6.25 동란을 겪었냐? 이거. 막다 신문을 차례대로 읽어야지. 너는 이거 읽었다, 저거 읽었다. 그냥 떼먹고 읽으니까 맨날 헷갈리는 거야. 죽어도 못 물러나겠다고 한 분은 저 여의도에 두 분 계시고, 안대욱 감독은 자기 고향 가 있어요, 지금. 자, 왕손, 또 하나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뭐야? 아니, 우리나라 축구팀이 왜 브라질한테 졌을까요? 그거는 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건 왜 졌냐? 안정희구 세력 때문에 진 거야. 그럼 왜요? 생각을 해봐. 우리가 브라질 이겼다. 전 세계가 얼마나 시끄럽겠냐? 뭐 축구계의 이변이다, 쿠데타다, 혁명이다. 난리가 날 거 아니야. 요새 이 안정희구 세력은 시끄러운 걸 싫어해요. 그 브라질 밀어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져버린 거야. 그게 뭐야? 거기 뭐야? 왕손! 뭐? 저도 근데요. 그 저 두 분께서는 뭐 담시가 죽어도 못 물러나겠다고 하시는 것일까? 그거야 뭐 그분의 그 깊은 뜻을 내가 알 수는 없지만은 한 분은 나를 지지해주는 많은 대중이 원하지 않는 한은 난 물러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한 사람은 물러나요.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요. 이러고 안 물러나는데 그 속을 내가 어떻게. 그렇다고 그분들이 뭐 물러나면 무슨 연금이 나오는 분들이냐? 그건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것도. 아니, 그래도 만약에 혹시 물러나신다면 뭐 하실까? 그분들이 물러난다면 내가 생각할 적에는 무슨 저 빵집이나 저 금은보석당 하실 것 같아. 아니, 왜요? 왜요? 생각을 해봐라. 빵집이나 그 금은보석당 같은 데 가면 뒤에 그 당자가 다 붙어요. 무슨 당. 맞아요. 그러니까 그 양반들이 그 당 만드는 데는 귀신들이거든. 거긴 뭐야? 야, 바깥세상 얘기는 어떻게 들어가냐? 아, 바깥세상 얘기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래. 자, 얘들아, 바깥세상 얘기는 리얼하게 한번 보여드려라! 거지눈에 비친 바깥세상, 그 오늘의 얘기요!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저녁대담 핸드폰만 받습니다 시간입니다. 예,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 시간에는 가정용 전화를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물론 카폰도 받지 않습니다. 물론 삐삐도 안 받겠죠. 핸드폰만 받습니다. 오늘 여야 중진 의원들을 모신 가운데 시국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담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당 측에서 두 분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야당 측에서 두 분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선 우리 여당을 대표해서 서원섭 의원께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안정을 찾아야 할 때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염병도 없애고 칠탄도 없애고 파업도 자제해야 할 때다. 전 이렇게 생각하고 아, 있습니다. 예, 네. 아주 좋은 얘기군요. 저 다음에 그 서인석 의원께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경제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 경제. 수출은 줄어들고 수입은 늘어나고 뭐 수입 가구에 수입 농산물 하다못해 수입 된장에 고추장까지 먹어 된다 하니 이거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뱀입니다. 몸에 좋다고 하니까 방콕이나 동남아시아에서 뱀까지 수입한다 하니 이거 말이나 됩니까 이거? 예. 예. 아 이거 그건 좋은데요. 저 서 의원님 예. 생방송 중이니까 좀 내려놓으시죠. 그래, 아, 저, 예. 이거 위험해요. 내려놓으세요. 아 그 왜 이쪽이다 나요? 아이 참. 치우세요. 예, 저 잘 좀 치우십시오. 예, 저 다음은 저 야당을 대표해서 우리 최영준 의원께서. 예, 우리 당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국민 대화합의 차원에서 아. 양심수도 풀어주고 치국삼도 풀어주고 정시범도 풀어주고 아무튼 모든 것은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모든 것을 풀어줘야 된다. 예. 예, 좋으신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아니, 풀어줘야 된다. 아니, 서 의원. 예. 아, 예. 이게 지금 뱀 어디 갔어요? 풀어줬죠. 에? 아니 지금 뱀을 풀어줬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모든 것을 풀어주라고 하자. 아니 무슨 말이에요? 독사요. 독사. 아니 저 소희 형 그걸 풀어주면 어떻게 해? 지금 생방송 중인데. 아니 풀어주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 그 사람 참 웃긴 사람이네. 빨리 잡아요 잡아. 빨리 잡으세요. 잡아요. 풀어했다가 잡으랬다가 쳤네. 아 잡으면 되지 뭐. 빨리 잡으셔. 이게 힘이 빨리. 세서 의자 위까지 올라가. 의자 위까지. 핸드폰만 빠집니다. 여기서 끝입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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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여러 사람 말 듣고 풀 걸 풀어야지. 아, 네 맘대로 뱀을 풀면 어떡해? 어허, 어허! 어찌 밝은 하늘에 이럴 수가 있단 말이오? 우리 같은 거지가 뭘 알겠습니까, 마나?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데 어찌 쓸데없는 짓만 한단 말이오? 온 국민은 통합을 바라는데 그 걸림돌 때문에 될 일이 안 되는구나! 처치나 드골이 그 존경을 받는 것은 물러날 때 물러났기 때문이요. 꽃피는 진정한 봄이 오면 야권 통합 이루어질까? 정말! 정말!